저녁에 쑥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어제 쑥국이 많이 왔었잖아요. 여기다가 쑥 데쳐가지고 쑥하고 된장, 고추, 두부. 자, 여기다가 이렇게 가래비하고 대하고 이렇게 푹 삶은 녹은 물이에요. 여기다가 쌀가루도 좀 넣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주무릅니다. 두부랑 된장이랑 이렇게 국물에다가 빠락빠락 아주 고소하게 맛이 납니다. 단백질도 들어가고 기타도 들어가고 여기다 이제 넣을 거예요. 거품 좀 덜어내고 이렇게 아주 국물이 시원한 국이 되는 거예요. 아주 금칠맛도 나고. 마늘도 좀 넣고요. 그 다음에, 표고버섯 가루, 다시다. 비지찌개처럼 보이죠? 비지국. 이렇게 두부를 빠락빠락 주물러서 쑥이랑 같이 끓여주면 굉장히 맛있어요. 가래비하고 대하, 모시족이라고도 하죠. 쌀만 해가지고 이렇게 다 껍질을 벗겨내고 끓이는 거예요.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맛있답니다. 엄청 시원해요. 얼굴 부기도 빠지고 술 먹은 숙취도 듣고 술 먹고 난 후에 이렇게 해서 마시면 술이 확 깬답니다. 아유, 시원하겠다. 간이 싱거우면은 천일염으로 하면 돼요. 지금 된장을 넣기 때문에 천일염 좀 더 넣을게요. 불 좀 줄이고 거품 좀 싹 좀 드러내고 끝내줘.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을 맛있게 먹어야 되겠고 제가 또 쑥개떡 하려고 이렇게 반죽을 해놨답니다. 쑥을 갈아가지고 쌀을 씻어서 갈았어요. 믹서기에다가 밥 먹고 나서 쑥개떡 하려고 이렇게 해놨답니다.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도 쑥국으로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